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 제주도에서 광고가 들어왔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바로 제주 어묵과 제주 딱새우인데요. 굉장히 많아서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간편하게 요리를 얼른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딱새우부터 익힐게요. 소금을 부어줍니다. 야! 자, 이제 어묵탕 끓여볼게요. 가루. 부글부글 끓여줍니다. 전복이 들어있어. 짜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주 딱새우, 제주 어묵, 제주 어묵탕. 소스는 불닭 소스와 간장 소스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일단 제주 딱새우부터 먹어볼게요. 딱새우가 이렇게 짙게 붙어있는 건 전 처음 봐요. 딱딱한 갑옷처럼 생겨서 딱새우. 어? 젓가락으로 꼬리비 부는 미니까 쉽게 빠집니다. 쪽! 일단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 되게 달아요. 어머? 뿅! 자, 이번엔 불닭 소스. 퐁당. 역시 제주도야. 되게 촉촉한데? 까기가 되게 쉽다. 쇽! 간장. 이번에 아예 한꺼번에 좀 빼가지고 한꺼번에 먹어볼게요. 짠! 세 개를 깠어요. 소스 먹어볼게요. 레몬? 오! 어묵이 새우가 들어가 있어. 보이세요?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대박! 불닭? 진짜 부드러워요. 정말 놀랬어. 우와, 간장.
전복. 어묵에 전복이 박혀있는 게 귀엽잖아요. 안녕. 간장. 똑같아, 떡. 짠. 와, 떡이 들어있어요. 돼. 얘 뭐지? 먹어볼게요. 약간 바다의 맛이 나는데? 어묵에서 바다의 맛이 느껴져. 얘는 새우인가 보다. 딱새우 말고 그냥 새우. 소세지. 어묵에 소세지 있는 건 또 처음 먹어보네. 어우, 시원해. 아, 이번엔 오, 어묵탕. 짠. 와, 간장.
콜라. 이건 어떤 맛인지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머스타드를 뿌려서 먹어볼게요. 완전 오리지널. 색깔이 좀 다르죠? 이번에 이걸 먹어볼게요. 매콤해. 이번엔 이거. 오징어. 아, 국물 너무 시원하다. 어묵 같은 경우는 거의 맛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묵마다 안에 있는 속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 매콤한, 이거 맞나? 어, 매콤한 게 맛있네요. 잘라서 국물이 하나도 안 짜서 너무 좋아. 어묵 국물이 되게 짜거든요. 굉장히 담백하고 얼큰해요. 어, 또 딱새우리 잊을 뻔했네. 숟가락으로 호이. 자. 야. 자, 다 뺐습니다. 하나씩. 와, 이게 딱새우가 바다의 향이 어마어마하다.
오늘 이렇게 제주 떡새우와 제주 어묵, 제주 어묵탕을 먹어봤는데요. 제주의 싱싱함이 느껴지는 떡새우와 어묵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